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SK그룹 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SK에너지의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SK 채용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SK그룹 채용 정보가 뜹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SK 커리어스에서 SK그룹의 모든 채용 공고가 여기 뜨게 되고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지원하기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 아래쪽에 쭉 뜹니다. 쭉 내려오실 때 쭉쭉쭉 내려가고 SK 이노베이션 하반기 SK 이노베이션 계열 신입사원 모집이 뜹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11일 정도 남아있는 공고고요. 여기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누르게 되면은 쭉 뜹니다. 여기에서 소개해 드릴 게요 SK 에너지입니다. SK 에너지가 울산에 이제 공장을 두고 있고요. 국가 산단식으로 해서 아주 크게 울산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기계 기술, 장치 기술, 검사 분석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직무 소개에 뭐쭉 나와 있는데, 이곳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의 기술력 확보 및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울산 콤플렉스의 Sustainable 경쟁력 확보 및 설비 Reliability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뿐 아니라 SKIE 계열 국내외 신증설 프로젝트 EPC 전반에 걸친 기술 지원을 수행하며 SKIE 계열 글로벌 비즈 성공을 위해 테크니컬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양한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제 요 SK 에너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해놨고요. 프로젝트 EPC라는 말은 요 EPC라는 말은 E가 엔지니어링이고 P가 프로큐먼트 구매 같은 거, 엔지니어링은 뭐 설계죠. C는 construction 해갖고 건설하는 거야. 공장 짓고 하는 거, 플랜트 이렇게 짓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업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 업무가 회전 기계 고장 진단 문제 해결. 신입이니까 뭐 회전 기계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회전 기계라는 거는 뭐 펌프 컴프레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뽑는 수행 업무가 기계 기술에서는 회전 기계, 회전 기계, 회전 기계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장치 기술, 장치 기술 쪽에서는 고정 장치, 고정 장치는 또 무엇이냐? 공장 쪽에 가보면은 프레셔 베셀, 열교환기, 압력 용기, 탱크 이런 게 있죠.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고정 장치 해갖고 이런 압력 용기 쪽을 고정 장치라고 합니다. 프레셔 베셀이요. 이쪽을 이제 신규 사업 착수 시 EPC 각 단계별 기술 검토 및 지원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장치 배관도 있고요. 검사 분석은 고정장치 말씀드렸던 프레셔 베셀 그리고 배관의 트러블슈팅 같은 거를 수행을 하고 설비 검사, 인스펙션 검사하는 거요. 그리고 컨디션 모니터링 그리고 공장의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압력 용기, 펌프 이런 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자격을 보시면은 이제 4년제 학사 이상 기계 관련 전공, 공대 쪽 관련이면은 지원해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검사 분석에서는 금속 재료 기계 관련 전공, 용접 이런 거요. 그리고 공통으로는 이제 외국어랑 외국어 가능, 영어 가능 모든 스펙 같은 게 이런 설명서, 매뉴얼 같은 게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가능한 그런 분들, 그리고 기계공학 관련 자격증 소지, 자격증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근무지는 울산입니다. 요 SK 에너지 울산 근무하시면은 연봉이 꽤 괜찮습니다. 뭐 억대 연봉 이렇게 쉽게 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셔갖고 처음부터 쭉 배우시면은 아주 좋기 때문에 요 채용 공고를 한번 소개 드려봤습니다.